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안금. 이제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라자냐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김조한, 아니 레이먼 킴 셰프님의 라자냐 없는 라자냐. 식빵 꽁다리는 요렇게 잘라주고, 아 혹시 비타민 D 드셨나요? 이거 주워주고. 드셨다면 루테인도 드셨나요? 안 드셨다면 드셔야 합니다. 식빵은 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우유를 붓고 섞어주면 아무튼 쓸데가 있는 게 생깁니다. 설날에 가족끼리 전참시 유태오 보고 짭태오가 해보는 중입니다. 프라이팬에 버터를 바른 이유는 식빵 더 맛있게 먹기 위함이겠죠? 양파 4분의 1을 조집니다. 베이컨도 조지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칠하면 조진 놈들을 차례로 화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양파, 베이컨, 간, 고기, 마늘까지 화상이 비면 이제 토마토 소스를 반병 붓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라자냐를 먹으면 한 2일 정도는 샐러드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들어가는 기름, 혈관 살살 막힐 것 같네요. 유태우 빙의하면서 라자냐 층층이 쌓아보기. 고기도 듬뿍 듬뿍, 기름도 듬뿍 듬뿍, 밀가루도 듬뿍 듬뿍. 한 번 더 오케이? 이게 은근 정성이 좀 들어간 음식이더라고요. 인턴 때문에 못 해먹을 것 같습니다. 치즈까지 듬뿍 듬뿍.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맞다, 저 다이어트 한다 그랬는데 설 지나고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꽁다리를 올려주고 다시 고기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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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 치즈도 듬뿍 듬뿍. 이제 한 4분 정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미칩니다. 연휴 마지막 날, 드디어 두 번째 직장을 퇴사합니다. 예, 저녁 먹어라. 24시간 갇힌 성공한 당직 의사의 삶. 이게 의사야, 올드보이야. 퇴사하고 어디 가냐고요? 일은 3배로 하고 봉급은 훨씬 적은 그곳, 대한민국 의료계의 최하층 인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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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생전의 아이유 볼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 당직 의사는 사실 일이 적습니다. 대신 경력으로 인정되기가 힘들고 항상 밤에 일하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자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원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일하기가 좋았습니다. 의학이라는 건 진짜 알면 알수록 공포입니다. 무심코 했던 제 술기 처방들이 나중에 보면 아찔했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의사들은 사실은 실력이 없는 의사일 수도 있고, 큰 병원으로 재빨리 환자를 보내는 의사들은 환자가 보기에는 실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 의사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 같기도 합니다. 진지해 보이지만 롤토체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수야, 의사야. 요양병원에서도 꽤나 응급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백을 봐주는 의사가 필요하고, 내과 응급의학과 마치 통증의학과 같은 사람 살리는 전공을 가진 의사 동기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다 친구 잘든 덕분에 저도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달간 일했던 요양병원 의사가 끝나고 인턴이 되는데, 벌써 2년 차에 자리 잡은 동기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일 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욕 박았지만 이젠 직장 상사가 되실 분들이라 피자나라 치킨 공주 사드렸더니 저리 꺼지라고 합니다. 인턴 시작도 하기 전에 사직서를 품에 두고 다닙니다. 병원에 겸직에 관해 여쭤보고 금닥터 채널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하죠. 요양병원은 콜이 24시간 오기 때문에 틈틈이 잠아야 됩니다. 가끔 새벽에 환자가 돌아가시면 기분이 묘해져서 잠이 안 오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다는 것, 공보일 때 안 해봤던 일인데 막상 해보면 묘의 미나가 아니고 이게 의사야, 군뱅이야. 아 이제 백수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